질문을 피할 수 없어요. 개피어 오늘의 주인공은요 팟캐스트계의 손석희 위크프리스 편집자 그리고 시사평론가 정영기 씨. 안녕하세요. 예, 안녕하세요. 정영기입니다. 반갑습니다. 정영기입니다. 아, 지금 팟캐스트계의 뭐 손석희 얘기가 나왔는데요. 오히려 더 이상해요. 그래서 아직 팟캐스트에서는 난리도 아니고요. 아, 저 하나 잡겠다고 지금 아, 수많은 팟캐스트들 엄청 경쟁하고 있습니다. 오늘도 재밌는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. 좋습니다. 개피오 시작합니다. 얼마 전에 백분토로 나오셨죠? 남자를 개피하시는 분인데 자 갑니다. 어떤 분이도 아까울까요? 남자들의 유흥비 15만원, 여자들의 네일아트비 15만원. 자 뭐가 더 아깝냐고요? 네. 하나, 둘, 셋. 2번. 유흥비. 네일아트비. 네일아트비죠. 어, 요거는 사치다. 아니, 손가락은, 손톱은 가만두면 잘합니다. 굳이 거기에다 왜 돈을 드리는 거예요? 좋습니다. 나, 이런 사람이야. 알았어, 기억. 세상에 두 명밖에 없습니다, MC가. 이 둘보다 내가 낫다. 유재석, 신동엽. 유재석 신동엽? 네. 예. 봐요. 예능 프로라면 당연히 유재석 신동엽이 낫죠. 아, 그래도 한 명만. 얘보다 내가 혹시 진행력이 뛰어나다. 아, 씨. 유재석. 어, 유재석을요? 아니, 둘 중에 하나를. 알았어요. 네. 왜 신동엽은 더 칭찬하나요, 그래도? 아, 신동엽을 저희 아내가 너무 좋아해요. 아, 이 정도로 잘하는 사람 없는데. 자, 아이유씨 팬인데. 아, 질문이 뭐 이래. 둘 중에 하나요. 만약 결혼전으로 돌아간다면 어떤 선택을 할 건가? 빚 10억 있는 아이유, 10억 가지고 있는 현재 아내. 자. 저는 한 번도 돈이 제 결혼에 조건이 된 적이 없습니다. 네네. 뭐 하는 거예요, 지금? 그래서. 아니, 그때 아이유씨가 저를 좋아한대요? 네. 밖에 없어요? 네. 잘 모르니까. 이렇게. 네. 자, 그 드라마에서 보면 이제 영혼이 바뀌는 그런 게 있잖아요. 네. 자, 문제 드리겠습니다. 드라마에서 지금의 아내의 영혼은 그대로인데 몸이 아이유로 바뀌었어요. 그럼 어떻게 할 건가? 사랑할 수 없다. 더 사랑한다. 지금의 아내, 아내 영혼에. 영혼에. 몸은 아이유야. 몸만 바뀐 거야. 아니, 아내, 아, 뭐 어떻게 하지? 아, 그게 제일 좋은 거 아니야? 아니, 난 아이유의 인성은 몰라요, 솔직히 말하면. 근데 지금 내 아내 인성은 언제나 만족하고 있단 말이에요. 아, 그럼 아이유로 바뀌면 더 좋다? 아니, 알겠습니다. 끝내지 말고, 이 사람아. 자, 마지막 질문. 아내도 좋아할 거야. 네. 자, 내가 꿈꾸는 미래를 좀 물어보겠습니다. 마지막 질문입니다. 공중파도 아니고 돈도 적게 받지만 팟캐스트에서 늙어 죽을 때까지 방송하는 정영진. 그렇지 않다. 돈 안 되는 팟캐스트 적고 돈 많이 버는 공중파 MC 정영진. 앞으로의 30년 후의 내 미래, 20년 후의 내 미래. 질문이 너무 문제가 많아. 그러니까 극단적인 질문이에요, 두 개 다. 아니, 이게 아니라 팟캐스트로 돈 더 잘 돼요. 아, 그래요? 공중파보다 돈이 더 돼, 이 사람아. 아, 그래요? 그러니 이게 질문 자체가 많이 안 되지. 그러나 뭐 굳이 이제 이 질문에 맞춰서 얘기하자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보는 공중파 맞아요. 진행자 그리고 이제 이쪽은 그보다 숫자는 좀 적지만 어쨌든 열성 청취자가 많은 맞아요. 팟캐스트 요거 비교하면 저는 정말 내 미래 내가 꿈꾸는 공중파에서 나를 그렇게 쓸 것 같지 않아. 아, 형님 생각, 형님 생각을. 아, 저는 근데 두 번째 게 더 맞아요. 왜냐면, 아, 정말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, 열렬히 지지하는 사람들 10명이 낫지, 그냥 대충대충 보면서, 아, 재밌다, 뭐, 이 정도 하는 사람 100명보다는, 정말 열성적인 지지자 10명이 난 훨씬 낫다고 봅니다. 예, 네, 좋습니다. 두 번째로 가겠습니다. 개피오, 멋지게 뭐, 통과해 주셨는데, 저를 마지막으로 좀 물어보고 싶어요. 네. 방송을 하시면서 그렇게 하는 이유가, 뭐, 정말 나의 꿈, 나의 뭐, 어떤 게 있을까요? 목표, 뭐예요? 박영진 씨는? 방송의 목표 저는 일단은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가 있잖아요. 돈, 커리어, 재미.
이거 세 개 만족시킬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아요, 생각보다. 네, 근데 방송은 거의 맞습니다, 여기. 네, 그래서 그 이유로 이제 하는 것인데, 그래서 나중에 이제 뭘 할 거냐. 최종 목표는, 아주 사람들이 너무나 재밌어 하는, 너무나 좋아하는 대담쇼 하는. Speaking words of wisdom, let it be, let it be, let it be, let it be, let it be. 알겠습니다. 우리 그 정영진 씨의 대담쇼 정말 큰 꿈을 이루길 바라겠습니다. 지금 정영진 씨였습니다. 예! Yeah!